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10초 정도 머물면서 자, 엉덩이 쪽과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뻗어서 다리를 들어 보시고요. 내가 손이 잡힌다면 무릎 위쪽이나 또는 발목 잡아보세요. 발목을 잡아봅니다. 내 몸 쪽으로 당길 수 있는 만큼. 자, 이렇게 몸이 굳어 있어서 당기기가 힘드신 분은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당기시면 좀 더 쉬우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내 몸 쪽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쭉 늘려보세요. 일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자, 그대로 다리와 같은 쪽 팔을 옆으로 뻗고 한 손은 발목의 바깥쪽을 잡아서 비틀기 마르 쪽을 향해서 내려놓으면서 다리가 많이 안 닿고 떠있더라도 괜찮으시고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반대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10초간 유지. 네, 바로 하셔서 스르르 내려놓고. 자, 이제 반대쪽 무릎 구부려서 양손 정강이 앞쪽을 잡고 목 쪽으로 지그시 당겨보세요. 자, 그대로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잡고 힘드신 분은 무릎을 구부려 세우셔도 괜찮으시고요. 네, 몸 쪽으로 당기면서 잘 되시는 분은 다리를 쭉 뻗어서 무릎을 점점 펴보려고 10초간 유지하면서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보세요. 자, 한쪽 팔 아래로 내리고 발목의 바깥쪽을 잡아서 마루 쪽으로 내리면서 반대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다리 들어 올리고 아래로 스르르 내려옵니다. 자,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한쪽 발목이 반대쪽 무릎 위쪽에 올라오도록 그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서 깍지를 끼고 지그시 고관절을 늘려줍니다. 작게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10초간 유지. 내려놓고, 자, 다리를 풀어서 반대쪽으로 그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서 지그시 당겨보세요. 자, 우리의 목표는 다리를 완벽하게 찢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유연해진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늘려준다, 그렇게 접근해보세요.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팔과 다리 편안하게 쉽니다. 그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 허리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허리를 안으로 넣어주면서 발끝을 살짝 내 몸쪽으로 당겨보시고요. 제 팔을 들어서 위로 쭉 척추 늘리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숙여지는 만큼 내려갑니다. 이게 다라면 이곳에 머물면서 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80%만 잘 되시는 분은 그대로 내려가서
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발로 하셨다가 한 발을 옆으로 뻗고 다른 한 발은 발 안쪽이 닿도록 바깥쪽으로 구부려 보세요. 자, 이제 팔을 들어서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옆구리 늘려줍니다. 쭉 늘려주세요. 발로 하셨다가 상체를 들어서 양손 발 곁에 바를 수 있고 숙여지는 만큼 다리 쪽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요가는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꼭 맞는 자극을 찾아가 보세요. 바로 하셨다가 다시 팔을 들어서 옆구리 늘려주고 절대로 고개를 다리 쪽으로 돌려서 양손 바닥을 잡고 숙여지는 만큼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제 내두 다리 중앙 쪽으로 앞쪽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자, 이게 닿으면 여기에서 고개를 숙이시고요. 팔꿈치가 닿는다면 팔꿈치가 닿도록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분은 팔을 쭉 뻗어서 상체가 바닥에 닿아보려고 합니다. 80%만 하세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로 하시면서 자, 그대로 그 뒤쪽으로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서 이번에는 뒤쪽으로 팔꿈치를 짚고 고개 들어 천정을 바라보고 자, 이때 이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잘 되시는 분은 그대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앞쪽으로 다시 정면 앞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바로 하시면서 자, 이제 뒤쪽으로 팔꿈치가 닿고 고개 들어 천장을 보셔도 괜찮고 잘 되시면 그대로 누워서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다리 돌아와서 자, 이제 다리를 바꿔볼게요.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서 발 안쪽이 닿고 한 발은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팔을 들어서 숨들이마시고 내쉬며 옆구리 늘려주고 바로 하셨다가 상체 들어서 양손 바르시고 펴지는 만큼 다리 쪽을 향해서 80%만 내려가고 목에 들어서 다시 팔을 들어서 옆구리 늘려주고
빨간 유지. 그대로 고개 다리 쪽을 향해서 돌려주면서 숙여지는 만큼 다리가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제자리에. 자, 양손 다리의 중앙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팔꿈치가 닿는다면 내려놓고, 힘드신 분은 여기에서 고개만 숙여서 유지하세요. 잘 되시면 앞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가능한 곳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로 와줬다가, 자, 이제 뒤쪽으로 걸어가서 팔꿈치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더 잘 되면 자리에 누워서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중앙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올라오고, 자, 이제 뒤로 누울 수 있는 만큼 누워봅니다. 천천히 자리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자리에 한쪽 다리 내 발목 위에 무릎이 오도록 한쪽 다리를 세워주고, 양손 마루를 짚고 뒤로 다리를 쭉 멀리 뻗어서 발가락을 세워보세요. 그대로 힙을 내려앉을 수 있는 만큼 런지 자세 쭉 장용근을 늘려주면서, 요통이 있는 분들은 요통도 사라집니다. 자, 그대로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앞에 무릎을 세우면서 뒤에 발을 살짝 가져와서 숙여지는 만큼 상체를 다리 쪽으로 숙여보세요. 자, 이제 뒤꿈치도 꾹 눌러보려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다리 앞쪽으로 무릎을 구부려서 뒤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조금씩 더 늘려봅니다. 앞쪽에 있는 다리를 쭉 뻗어서, 자, 이때도 역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다리를 늘려보세요. 이제 양손 정면으로 오면서 두 발은 정면을 향해서, 자, 그대로 발목을 잡고 숙일 수 있는 만큼 아래쪽으로 숙여줍니다. 숙여지는 만큼 아래로. 자, 살짝 들어 올려서 이제 반대쪽 발 쪽으로 발끝 정면 앞쪽을 향하고 런지 자세로 무릎을 구부려 세워주고 뒤에 있는 발가락을 세워서 양손 마루를 짚고, 힙이 많이 떠 있다면 꾹 눌러 내리면서, 자, 이 뒤쪽에 있는
잔여근을 늘려주고 자 이제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자 그대로 뒤에 발을 살짝 앞으로 와서 자 무릎을 펴고 앞쪽 다리 쪽을 향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자 이때도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다시 힘 내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앞뒤로 움직여봅니다. 자, 앞쪽 다리를 앞쪽 무릎을 펴고 상체를 숙이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시면서 다시 양손 정면을 향해서 두 발을 앞꿈치 뒤꿈치 모으면서 중앙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양손으로 발목 뒤쪽을 잡고 상체가 숙여지는 만큼 자, 그대로 양손 마루에 짚고 자리에 편하게 앉아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되셨고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내 다리가 많이 뻐근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하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찢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쭉 뻗어서 양손 마루 짚고 상체를 다리 쪽을 향해서 숙여주는 만큼 내려가 보세요.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살짝 일어나면서 뒤에 있는 다리도 쭉 뻗어서 자 이제 내가 뒤로 뻗을 수 있는 만큼 다리를 앞쪽 뒤쪽으로 뻗어보세요. 이게 다라면 이 자리에서 머무시면서 조금 유지하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다리를 쭉 뻗으면서 발레나 태권도처럼 유연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연습으로 인해서 이 자세가 편하셨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있는 상태에서 세워지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이 허벅지 앞쪽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뒤에 발가락을 세워서 다시 한번 뒤에 무릎을 가져와서 상체를 다리 쪽으로 숙여봅니다. 자, 다시 한번 뒤에 다리를 뻗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힘드신 분은 여기에서 머무시더라도 괜찮으시고요. 그때는 좌우로 흔들면서 느껴보세요. 자, 이제 잘 되시는 분은 무릎도 내리고 쭉 다리를 뻗으면서 상체도 세워보려고 자, 무릎을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반대쪽으로 다리를 쭉 뻗고 뒤에 무릎을 구부려봅니다. 상체를 다리 쪽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80%만 하세요. 뒤에 발가락을 세워서 다리를 먼저 쭉 뻗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그 자극을 좀더 느껴보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무릎도 내리고 다리를 쭉 뻗어보려고 앞쪽 뒤쪽으로 다리가 뻗어졌다면 상체도 세워보려고 조금씩 세울 수 있는 만큼 자
뒤에 무릎을 가져와서 무릎 세우고 자, 다리 쪽을 향해서 숙였다가 다시 다리를 쭉 뻗어서 좌우로 흔들면서 가능하신 분은 다리를 쭉 뻗고 상체도 세워보려고 네, 바로 하시면서 자리에 편하게 돌아옵니다. 어떠셨나요? 이 자세는 하루아침에 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루에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다 그런 날에 10분 정도씩 투자하셔서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날안 되는 다리가 쫙 벌어지게 되는 너무 기쁜 날이 올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할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유연해졌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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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